오늘은 토마스가 되어서 전부 다 부셔버릴 거예요. 이거 봐라, 나 엄청 근육질이다. 아, 뭐야, 나 지금 몇 대 때린 거야? 다섯 대? 나 열 대 때릴 거야. 아! 아직 네 대 남았다. 적대야, 우리 엄청난 근육질이잖아. 그래, 근육질 토마스 기차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부실 수 있어, 이렇게. 와, 나무도 두 방이야. 우와, 근육 기차 다 부셔. 다 부셔라. 아직 공격력이 여기 1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레벨업을 하면 공격력이 더 강해지나 봐. 뭐 그러네. 다 부셔. 근데 누가 누군지 우리 헷갈린다. 이건 나야. 이건 나야. 다 부셔. 부셔라. 회전 회오리. 부셔. 아니 이거 나무가 잘 안 부셔지는데. 헐. 움직이면서 해야 잘 부셔진다? 어, 이렇게 레벨업 이제 하겠다 나. 어, 레벨업 하니까 뒤에 이런 트레인 같은 게 하나 더 생기고 공격력이 3이 됐어. 오, 진짜네. 나는 1인데. 병도 이거 봐라. 한 대, 한 두 대, 세 대 더 맞아. 딱 딱 딱. 아우, 이거. 아, 왜 이렇게 안 부셔져 이거. 아우. 야. 아, 병도는 어디 갔지? 이거 같이 부셔야 될 것 같은데. 룰루랄라. 뭐야, 격투야, 너 힘이 23이야? 아니, 민토야, 너 아까 그 기차 맞니? 아니, 덤비면 안 되겠다. 잘못했어요. 저 때리지 마세요. 진짜 아! 이 짐칸 좀 봐봐. 어, 짐칸이 무려 4개나 있잖아. 난 하나인데. Oh, no.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아, 격투야, 근데 왜 이렇게 강해졌어? 엄청 이렇게 강한 것들을 때려 부셨거든. 어, 로벅스 뭐 샀지? 나 안 썼거든. 그럼 난 몰래 사야겠다. 어, 어디 보자. 아까 경험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어, 여기 있다. 10배 경험치 20분. 109 로벅스. 경험치 10배 구매. 노린이 여러분들, 20분 동안 전 경험치가 10배입니다 어, 뭐야, 몇 개 부시니까 막 레벨업 하려고 그러잖아. 다 부셔. 빡빡빡빡빡빡. 와. 아니, 민뚜야, 공격력이 엄청 강해졌다. 너 왜 이렇게 세졌어? 경두야, 나 경험치 10배 사니까 몇 번 때리니까 공격력이 38이 돼버렸어. 나는 따라오지 못할걸. 나 벌써 빨간 열차야. 잠깐, 빨간 열차라고? 경두 어디 있는데? 여기 봐봐. 어, 뭐야? 뭐, 어떻게 빨간 열차가 됐지? 진화했어. 아, 이거 막 부시면은 어, 나도 빨간 열차 됐다. 아니, 뭐야, 나보다 더 세졌잖아. 몇 개 부시니까 바로 되는데? 나도 사야겠어. 10배 경험치 20분 동안이야. 아, 부셔! 와! 뭐야, 이거? 공격력이 벌써 74야! 나도 샀다. 격투야, 어. 언제 공격력 74 될래? 기다려라. 뭐야, 몇 개 부시니까 벌써 50이잖아. 격투야, 더 강해졌어. 이거 봐봐. 어? 어, 뭐야, 격투 공격력 252? 이 정도는 돼야지. 아주 묵직한 얼굴이 됐구나. 우리 다음 지역 가보자. 다음 지역도 있어? 아이, 공격력이 65면은 갈 수 있는 곳이었잖아. 아니, 이 정도쯤이야. 어, 그리고 이거 새로운 기술이 있어. 뭔데? 시프트를 누르면 달리면서 다 부실 수 있어. 아, 아, 부셔. 아, 달려라. 아, 공격력 벌써 나도 227이다 아니, 나 검은 열차가 됐어. 어디 봐봐. 이거야. 와, 검은 기차가 됐다. 와, 점점 더 멋있어지네. 다 부셔. 부시자. 어, 나도 됐다. 공격력 이제 506이면 다음 지역 갈 수 있대. 아, 어, 그런데 이게 경도가 어디 있는지 헷갈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다 검은색 기차인데? 어, 여기 있다. 격두야, 이거 우리 색깔을 정해주자. 어, 색깔도 바꿀 수 있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차 모양 있지? 이걸 눌러봐. 우와, 핑크색도 있네. 어, 그렇지. 이렇게 색깔 같은 거 바꿀 수 있나 봐. 알아보기 쉽게 바꿔볼까? 어, 바꾸려면 이거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대. 어,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조금만 충전해보자. 그래. 599개가 388로벅스? 어우, 생각보다 비싸잖아. 일단은 이거를 구매할게요. 뭐야, 119로벅스로 되어있는데 어째서 300로벅스가 넘게 들었지? 이거 사기 아니야? 일단 블루. 그러면 블루를 장비. 좋았어, 장착했다. 어이? 아, 뭐야, 이게 꼬리 부분에 이렇게 이것만 생기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그래도 이거 보면 알 수 있다. 경도는 핑크색. 아, 부셔! 부셔! 좋아, 나 다음 쪽으로 갈 수 있다. 어, 나도! 자, 다음 쪽으로 가자!
와 여기 뭐야? 어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어, 이거 봐봐. 아니 이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험치 10배 사니까 벌써 우리 만렙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에는 초록색. 와 벌써 초록색이야? 오, 다 부셔. 격투야 근데 이거 보니까 기차를 바꿀 수 있더라. 기차도 바꿀 수 있어? 여기 샵을 누르면은 기차가 어디 있더라? 어 여기 있다. 기차를 바꿀 수 있어. 우와. 난 굴착기 이거 한번 해봐야지. 굴착기 나 소방차 해볼까? 어 그래 소방차 해봐. 나는 굴착기 해볼게. 와 그럼 굴착기로 장비. 오 진짜 못생겼다. 삐영 삐영. 어 경투야 넌 엄청 잘생겨졌다. 아니 그 질투 많은 사람이야 계속 보고 있어. 날 질투하니? 다 부셔버려 굴착기로. 더 강해지겠다. 와 공격력이 어느새 3900. 어 뭐야 3931이면 저기 갈 수 있네. 어 그러네. 경투야 아직 멀었니? 아니 왜 이렇게 약하니? 됐다. 가자. 와 여기는 또 뭐야? 숲인가? 나무도 부시고 이거 뭐야 소금 같은 건가? 와 공격력이 이제 5700이야. 6000. 컨테이너 같은 것도 다 부셔. 어 여기 계단 밖에 아 여기 계단 건너면은 컨테이너 박스 엄청 많아. 우와. 이것도 다 부시자. 부자. 다 부셔드립니다. 아가가가가가가. 비용은 없습니다. 그냥 다 부셔드립니다. 나보다 몸집 더 큰 건물도 부셔. 아 그런데 이거 우리 차량을 바꾸니까 더 길어지진 않네. 어 그러네. 다시 원래대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해제. 어 해제. 어 뭐야 이렇게 바뀌었네. 와. 어 나 저기 또 갈 수 있어. 어? 어 경도도 갈 수 있다. 가자. 가자. 여기는 성이야 성. 오 뭐야 이제 다음 집 없는 거야? 가면 갈수록 사람이 없어. 어 이제 사람이 없어. 아까 초반에 말았는데. 어 이거 잘 안 부셔지네? 어 부셔 부셔. 빙빙 돌면서 깨야 돼. 이거 빨리 부시려면 이렇게 계속 왼쪽 오른쪽 해야 돼. 아 아, 다음 지역 가려면 공격력이 몇이어야 되지? 다음 지역이 어딨지? 어 저기 있다. 또 다른 산장. 공격력이 8만이어야 돼. 8만. 8만? 85,506. 김방이지. 어 이거 경도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와 핑크색 기차다 뽀뽀. 아주 개팍한 기차가 돼버렸어요. 와. 어 8만 됐어 벌써. 가자. 어 경도야 됐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레벨업 하기가 쉬워? 서버가 옮겨졌는데? 어 그러네. 중수가 되면은 올 수가 있는 곳에 왔어요. 중수예요 이제 저희는. 여기에는 사람이 많군. 어 여기 중수 사람들 많다. 아 핑크색이야 개팍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뭐야 금도 있어 금. 어 금?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완전 단단해. 다 먹어주겠어. 어그자 어그자. 아 금도 부시고 다이아도 부셔. 다이아가 근데 너무 단단해서 잘 안 부셔져. 파란색 기차로 변했다? 어 파란색? 어 뭐야 경도 공격력 몇인데? 6만? 아 60만? 응 뭐야 경도가 역전했잖아. 나도 빨리 분발해야지. 아 항상 긴장하라고. 아 부셔. 어 드디어 나도 파란색 됐다. 어 우리 그 다음 갈 수 있었어. 아 그래? 어 갈 수 있네. 한참 넘었네. 아 이것도 부셔. 자그자그자그자그자그자. 스트레스 풀리긴 한다. 어 이거 뭐야 이거 기름통 아니야? 이런 거 부셔도 돼? 터지는 거 아닌가? 위험해. 아 부셨어요. 와 공격력이 이제 100만이 넘어가서 187만. 오 더 커졌다. 잠깐 여기 이제 다음 지역으로 어디로 가야 돼? 다음 지역이 슈퍼 재생. 재생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 어? 슈퍼 재생으로 가자. 아 뭐야 아니 우리 벌써 다 키운 거야? 이게 끝이야? 어, 아. 이거 그냥 환생하는 건가 봐. 아. 이게 끝이라고? 벌써 끝이네. 아니, 뭐야, 이거. 시작한 지. 지금 10배 경험치 20분도 못 썼는데? 소리 들어온 지 20분도 안 돼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싸, 오늘 퇴근 빨리 한다.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거 끝일 리 없는데 일단 환생해보자. 환생. 슈퍼 재생. 다이아 속도를 더 많이 가져다 준대.
어, 조건이 어, 불만족이야. 그냥 재생. 어, 재생했다. 경두야, 우리 한번 신기록 해보자. 신기록. 신기록? 내가 아까 봤는데 이거 10배 경험치 말고 더 사면 경험치가 더 배로 늘어. 왜?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보자. 10배 경험치 샀지? 그 다음에 5배 경험치도 사. 와, 5배 경험치 구매. 4배 경험치도 사. 어? 마지막으로 2배 경험치. 그리고 기초 이동속도 있지? 이거를 2배 사줘. 아니 뭐야. 이거 다 사버려 그냥. 좋았어.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다 경험치 중복으로 되지? 어. 자, 그리고 속도도 더 빨라졌어. 아니! 이제 좀만 부시면 바로. 이거 하나만 부시면 레벨업 장난 아니게 될 것 같은데? 와! 몇 개만 부시면 이제 레벨업 막 될걸? 짜그작 짜그작. 신기록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바로 돌파해보자. 아까 거기 있는 데까지, 환생하는 데까지. 자, 다음 지역 가자. 오, 렛츠고! 돌진! 5분 만에 환생해보겠습니다, 뚜리니 여러분들. 아! 벌써 검정색 다 부셔! 이거 잘 지켜봐야 돼. 눈 깜빡할 새 변해. 어어, 공격력 500이면 다음 지역 갈 수 있어. 격대야, 멀었니? 다 됐거든. 빨리 가자. 아니, 5분 만에 다음 환생 있는 데까지 바로 가보는 거야. 이제 공격력 1300, 1800, 2000! 아니! 2900, 3000, 4000! 공격력 5000이 됐어. 다음 지역 가야 돼. 아니, 밑에 왜 이렇게 더 잘 되는 거지? 어, 나 왜 이렇게 빠르지? 경도 왜 이렇게 느려? 너 뭐 더 샀니? 아니, 나 다 안 샀는데 나 왜 이렇게 빠르지? 겸사겸사 한번 다른 것도 좀 구매해볼까? 보자, 아까 기차 레베카. 어, 기차 레베카. 오! 무적 드릴차. 와, 이거 뭐야? 999 로벅스? 뿌리니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무적 드릴차 이거 한번 구매해봐야겠어. 좋았어. 무적 드릴차로 변신. 짜잔, 와! 아니, 뭐야? 다 부셔. 무적 드릴차야. 짐칸도 있네. 경두야, 멀었니? 나 더 세졌는데? 어, 나보다 더 세졌네. 가자. 아니, 이거 환생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갑시다. 다 부셔요. 와, 무적 드릴차 이 드릴로 다 부셔버립니다. 여기 컨테이너도 다 한 방. 아, 어, 한 방이야. 와, 이거 진짜 무적 드릴차인데? 공격력 어느새 3만이 돼버렸어. 아니! 아프십니다! 짜! 와, 공격력 5만! 다음 지역 갑니다. 갑시다. 여기도 무적 드릴차로. 아프셔! 하! 부셔버려! 아, 진짜 정신사납다, 오늘. 아, 짜짜짜짜! 하! 아, 공격력이! 아, 벌써 60만, 70만! 어? 아, 70만이야. 뭐, 공격력 90만! 형뚜야, 어딨니? 아니, 민도는 사기잖아. 근데 나 왜 이렇게 레벨업이 빨리 되지? 나 40만인데? 어, 경태야, 너도 이거 경험치 다 중복된 거 맞지? 어. 뭐지, 진짜 이름 그대로 이 무적 드릴차의 능력이 따로 있나? 무적 드릴차 다 부셔! 여기서 벌써 130만이야. 다음 지역 갑시다. 아, 네. 아, 나 너무 센데? 자, 다음 지역 무적 드릴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호호호호. 나 실은 벌써 다음 지역 가고도 남는데 경도를 좀 기다려줄게. 사기야. 어, 근데 진짜 사기야. 이 무적 드릴차가 되게 좋은 게 이거 아까 잘 안 부셔지는 거 다 한 방이다? 그니까 나도 강한 편인데. 와, 이거 두 방이야 거의 이거는. 아까 이거 다이아몬드 부시기도 힘들었는데 한 번에 부셔볼까? 하! 다이아몬드도 한 방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무적 드릴차가 됐습니다, 도린이 여러분들. 자, 다음 지역 가볼까? 가보자. 그래, 가보자. 한번 다음 지역. 왜 벌써 왔어? 어? 시작한 지 또린이 여러분들 5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5분. 진짜였네. 어, 나 이 정도면은 이거 서로 싸우는 것도 있더라고. 어어어. 여기서 좀 강화시킨 다음에 한번 서로 싸우러 가봐야겠다. 민토가 이기는 거 아니야? 어, 이제 경험치가 안 차. 레벨 100이 최고야. 어,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싸우러 갈 거니까 경도도 빨리 더 강해지렴. 여기서 더 강해진 다음에 바로 싸우러 가는 거야. 지금 덤벼. 이 무적 드릴차로 다 부실 거야. 가자. 가자. 여기가 아레나. 이제 서로 싸울 수 있는 곳이에요. 덤벼.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뭐야 경도 어딨어? 여기 쨍금 안에 있다. 아니 이거 언제 싸우는 거지? 쪼꼬미 주제. 담배야. 어? 안 싸우죠? 이거 뭐야? 아직 싸우는 게 아닌가? 아 그래 좀 기다리면 싸워지는 건가? 몸을 풀어야겠어. 후후후후후후. 나도 후후후후. 싸우기 전에 상대방을 쫄게 할 수 있는 사이렌 소리를 구매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장비. 그러면 스페이스 누르면 사이렌 소리 들려. 근데 이거 언제 싸우는 거지? 노린 여러분들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싸워지지가 않네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나봐요. 어쩔 수 없다. 다 부셔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사이렌 소리로.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한번 이 토마스 파괴 시뮬레이터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부셔보세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뿌뿌 뿌뿌 안녕. 여기 무슨 뭐 증기 같은 거 나오는 게 너무 웃기네.